광주는 사실 변화를 줄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보상 선수가 벤치 복귀를 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와서 벤치 복귀를 했지만 골키퍼 자리에 누가 나올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이준 선수가 물론 지난 경기에 실수가 좀 있었지만, 야, 이 양쪽 골키퍼 이준 골키퍼와 문평구 골키퍼의 오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양팀의 네. 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원정팀 포항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공격을 펼칩니다. 공이 생기면 정말 잘 메우는 전술을 구사했던 김기동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한 번도 본인이 원하는 사실 멤버를 다 출전시킨 적이 없어요. 김기동 네. 감독은요.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야, 이게 허율의 효과인데요. 지금은 김주공의 크로스도 좋았고 허율의 타점과 방향도 너무 좋았거든요. 야, 앞선 전북전에서 아쉬운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렇죠. 최근에 윤보상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이진영 선수 빠져 있는 상황에서 잘해주고 자, 있습니다. 중견에서 엄원상입니다. 엄원상 컵백 자, 걷어냅니다. 페이스의 코너킥. 코너킥. 머리 닿지 않고 팔라시오스 발 맞고 다시 한번 페이스점. 자, 툭 쳐줍니다. 한번 접고 올려줍니다. 좋다. 막았다고 봐야 될 걸 일단 막았어요. 걷어 올렸어요. 네. 여기서 크로스가 너무 좋게 올라왔고요. 아, 막았어요. 이걸 반응합니다. 이야, 한 골을 막아냈습니다. 아, 광주 입장에서는 거의 뭐 득점과 다름없는 헤더였는데. 아, 이거는 골이라고 봤죠. 허유를 넘어가는 순간 뒤에 있는 선수. 한번 코너킥 강상호입니다. 자, 짧게 내줬고요. 자, 뒤로 자, 다시 크로스 헤더! 정말 막았어요! 자, 누구의 발에도 닿지 않고 다시 뒤로 빠져나오고 역습입니다. 이광주 선수 머리에 맞은 공을 일단은 윤평구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아, 여기서 방향 잘 돌려놨는데 아, 정면이었어요. 네. 어허. 자, 어허, 실수예요. 자,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가운데서 오히려 엄원상이 뛰고 있고 몰고 가는 선수는 김주공. 김주공 한번 접고 또 접고 김주공 또 접고 자, 김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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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했습니다. 신도 선수가 유턴을 하단다는 게 지금 실패를 야, 했고요. 야, 지금 몇 명의 수비를 달고 그러게요. 가는 겁니까? 마지막에 신강우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태클로 많이 지친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풀타임으로 활약을 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네. 자, 올라갑니다. 팔라시오스의 크로스 헤더! 자, 일단 수비 맞고 자,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엄원상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엄원상 맞고 굴절 행운이 따릅니다. 다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헤더! 오, 잡아냈어요. 알렉스의 헤더. 의도적으로 찍어주면서 헤더를 겨냥한 크로스였는데, 오늘 승리가 필요하고 광주 역시 지금 최하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요. 자, 쪽으로 잘 찍어 찹니다. 도어 찝니다. 먼상 뒤로 빼놓고 김주공입니다. 김주공입니다. 오른발이 아니고 왼발로 갔습니다. 그리고 네. 걷어냅니다. 자, 뒤로 알렉스 쪽 이번에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직접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이지훈의 크로스 타이밍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수비수가 앞에 있었음에도 박스 안으로 보내겠다라는 의도였는데 정확히 먹혀들었고요. 자, 허유를 김주공 시간차 공격을 했는데요. 네. 시간차 헤더. 아, 그렇습니다. 가마차는 슈팅에 대한 장점이 워낙 예전부터 있었던 선수니까요. 자, 팔라시오스가 일단 볼을 빼앗고 연결이 됩니다. 뒤로 빼줬고 자, 툭툭 다시 팔라시오스. 자, 망설이나요? 왼발로 크로스. 오! 골! 팔라시오스 모두를 속입니다. 가마차 건가요? 와, 팔라시오스의 시즌 첫 골이 이렇게 나옵니다. 점이 나옵니다. 팔라시오스. 정확히 말씀드리면 팔라시오스는 이것은 골문을 노렸다기보다
네, 이승모 선수 쪽으로 크로스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네. 김기동 감독에게 달려가네요. 팔라시오스 선수는요. 달려가야죠. 네. 어쨌든 믿고 계속해서 기용을 해주는 김기동 감독 아닙니까? 네, 코너킥 헤더! 이현도의 헤더를 막았습니다. 득점 직전이었는데 이걸 또 이준이 막아냅니다. 아, 지금도 막기 쉽지 않은 헤더였는데. 네. 어쨌든 먼저 휘슬이 울리긴 아하. 했습니다만 이준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기울이면서 네. 광주도 더 뜨겁게 몰아붙입니다. 자, 뒤에서 안아요. 맞습니다. 왼쪽으로 빼줬어요. 자, 그리고 김초팅입니다. 김주공입니다. 올려놓고 헤더 다시 자유. 아웃프런트로 깎아차려고 하는 의도는 보였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표한 공격 포인트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팀이 어려울 때 해줘야 됩니다. 자, 열렸어요. 자, 빛나갑니다. 엄원상. 자, 카운트까지 연결이 잘 됩니다. 자, 왼쪽으로 왼창엽이 직접 때립니다. 아, 네. 안으로 접어놓고의 슈팅. 예. 거리가 있었지만 자신감이 있어요. 때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어머상 쪽인데요. 어머상 아, 빨라집니다. 비스리 올립니다. 머리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넘기고 다시 돌아뛰어도 어머상 빠릅니다. 예. 좋은 위치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머상을 가격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박스 모서리가 결국은 이제 광주 입장에서는 아주 귀중한 페널티 네.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박스 김종우와 이준 김종우 준비합니다. 슛! 자, 들어갑니다. 1점이 되면서 다시 승부는 원점이 됩니다. 자, 아, 완벽히 속였어요. 네. 오늘 이준 골키퍼 정말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었는데 페널티킥 싸움에서는 50대 50이니까요. 물론 신강호 선수가 지금도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선 경기들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보여요. 자, 이창현 그대로 슛! 오, 구속으로 정확하게 때려봤던 이창현입니다. 네,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슈팅을 뿜어냅니다. 네, 구석구석을 노려보는군요. 자, 연결됐습니다! 김기동이었네! 일단 몸을 날렸던 이준 골키퍼. 기동력으로 많은 범위를 커버해주면 되는데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자, 열렸어요! 돌지 못하고 왼발! 골! 두현석입니다! 두현석이 해냅니다! 순식간에 역전을 만듭니다! 광주의 두구에로 두두두두두 두현석입니다! 네! 두현석 선수 부상 복귀 이후에 득점을 만듭니다! 적인 상황에서 컨트롤이 사실 완벽하게 되진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그거에 수비수들이 속았습니다. 네, 속고 본인은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골문 구석. 야, 시선으로 골키퍼와 수비수를 속였어요. 지금 먼 쪽을 보면서 가까운 쪽으로 꺾어 찹니다. 어느 한쪽에 지금 컨트롤이 되지 않고 가운데로 받았다가 야, 꺾었어요. 야, 네. 그러네요. 빨리 넘어가진 못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포항의 공격이 계속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동 감독의 교체 카드 적중합니다. 야, 이호재의 높이, 이호재의 헤더 동점이 됩니다. 승부는 다시 원점. 이호재 선수 데뷔골입니다. 그러네요. 임상엽 선수의 크로스를 정석과도 같은 헤더로 윤평호 골키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궤적을 그리면서 들어갑니다. 이 세트피스상 끝나고 보겠습니다. 김종우가 직접! 왼쪽 구석을 노려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준 골키퍼기 때문에 시대 네. 선수는 상대로 확실히 노련해요. 이호재 선수도 그렇고 올 시즌 그렇게 많이 출전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이 선수들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철저하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팔라시오스가 다 참 비슷하게 네. 합니다. 그리고 다시 팔라시오스 쪽 바로 빼앗습니다. 김종우 그리고 앞쪽으로 차진 김주영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어요. 두현석 있습니다. 두현석 있고 두현석 있습니다. 빗나갑니다. 아, 만약에 왼발이었으면 골문 안쪽으로 휘어들어오는 각도였을 텐데요. 예. 오른발로 감아차다 보니까 사실 감아차다기보다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밀려고 했는데 이 스윙 자체가
골문 바깥으로 휘어가는 자, 경기가 끝났어요. 슛! 골! 이어제 역전! 다시 역전을 시킵니다. 지금 주현석 선수의 슈팅 찬스 이후에 야, 지금 패스 이수민 선수 패스 아닌가요? 교체 컷 맞죠? 이수민 네, 선수의 맞습니다. 패스. 이호재가 등지면서 와 오늘 교체 카드의 승리 광주가 거두는 줄 알았는데 자 지금 기회가 있어요. 자 직접 슛! 헤드팅 노려봤던 슈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이호재 선수가요 짧은 시간인데 헤드팅 한번 노려봤습니다. 야, 이렇게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되면서 포항 입장에선 새로운 스타 이호재의 멀티골. 와. 3대2로 이렇게 끝납니다.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두 팀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포항에게 이호재의 등장은 호재입니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